일곱 교회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인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일곱 나팔에 오늘은 드디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 구절을 마치고 드디어 일곱 나팔을 불때 어떤 역사와 환상이 보여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일곱 대접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면 이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어떻게 혼인잔치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봄으로써 계시록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삽입 구절을 지난 시간까지 다 마쳤어요. 이제 드디어 일곱 나팔 중에 일곱 번째 나팔을 이제 보게 됩니다. 15절을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뀝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여호와의 증인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시적으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유보해 주셨어요. 맡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 동안, 잠시 잠깐이긴 하지만, 유한하고 한시적으로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 같고 그 아래에 놓여있는 성도들의 삶은 곤고해져서 지리멸멸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 번째 나팔은 실질적으로 최종적 나팔이기 때문에 최종적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허락되었던 통치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다 복속되고 귀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들이 다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바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어디에서 확증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한시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구속의 완성의 그림이요. 놀라운 승리의 모형입니다. 그것이 갈보리 언덕에 우뚝이 세워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망 권세가 어떻게 꺾임을 당했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최종적 승리를 우리에게 확보해 놓으셨는가를 우리는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발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몇이에요? 자, 이제 앞을 볼까요? 자, 여기 24장로는 소위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자기들의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뭡니까? 제자, 또는 사도들이죠.
이것은 신구약을 통칭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적 집단의 수입니다. 24장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차 천상적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수가 열두 지파의 수입니다.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수가 열두 사도입니다. 해서 이 둘을 합하면 합한 숫자가 몇이 되죠? 24 장로로 여기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자, 그 24 장로는 결국은 총칭해서 성도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자, 감사옵나니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자,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성경을 익숙하게 읽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한데? 라고 의문이 들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럼 나는 비정상적이냐? 아니요. 아직 정상이 안 된 거지 비정상은 아니에요. 몇 절과 비교를 하냐면 우리 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서 8절과 한번 여기 손가락으로 접으시고 계시록 4장 멀지 않으니까 한번 직접 봅시다. 4장 8절. 8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네, 하늘의 예배의 풍경이죠.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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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잘 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과거를 얘기하죠. 이제도 계시고 현재를 얘기하죠. 그리고 무슨입니까? 장차 오실 이. 자, 앞을 보실까요? 4장 8절에는 이분을 가리켜서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넘겨서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이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하여 경배를 하는데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도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현재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미래에 관한 묘사가 없어요. 빠졌죠?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라고 그랬죠? 최종적 그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미래의 청사진과 그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묘사가 다시 재론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설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보여진 그림은 무슨 그림이라고 그랬죠? 최종적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지만 미래에 대한 설명이 4장 8절의 내용과는 다르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생략됐다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확고하게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며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자, 여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나팔이 하나씩 하나씩 터지듯 부러질 때마다 재앙의 그림이 어떠어떠함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곱째 나팔 속에 썩 재앙이라 할 만한 내용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이것은 앞서 일곱째 나팔도 사실상은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그 안에 명부의 기록이 되어 확고한 신앙 고백에 묶여 있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재앙들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 나열되고 열거된 수많은 재앙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대로 따르지 않다가 어린 양을 부인하다가 맞이하는 최종적 심판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 재앙들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흰옷을 입게 된 성도들에게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성도들을 급박하고 겁주기 위해서 꺼내놓는 많은 잘못된 위험스러운 해석들은 성도들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케 만들고 자기들에게 충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미혹하는 도구로 말씀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넉넉하신 분이고 부요하신 분이고 그분은 자비가 무한하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얘기가 종말일까? 목사님 너무 이렇게 널널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가 아닌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절이긴 한데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드디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확 열리면서 누구도 한 번도 접근할 수 없었고 바라볼 수 없었던 하늘 성전의 그림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동시에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안에 보여지는 그림이 뭐냐 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언약궤, 언약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광야의 노정 속에 성막 안에서도 어디에 안치되어 있던 물건이었습니까?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은밀하고도 매우 위험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에 안치되어 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 성소에 지금 그 언약궤가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에는 뭐가 있는가? 자, 우리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앞으로 좀 몇 장 넘기시면 금방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이 히브리서를 다룰 텐데 9장 좀 보십시다. 1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하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그 언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가 있었죠, 그때도. 자, 2절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잘 보세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일컫죠?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지금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성소에 이 지성소가 보인 거예요. 일컫나니 금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이제 잠깐 저를 보세요. 히브리서를 그대로 열어놓고
지성소 안을 들이다 보니까 언약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시록에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설명을 아직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인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란 지팡이. 세 번째는요? 예,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모양새가 여러분 이해하기 딱 좋게 이 강대상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요 양 끝에 네 귀퉁이에 천사가 얼굴을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 형상으로 조각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이 언약궤 지붕 부분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 부분을 뭐라고도 하냐면 시은좌라고도 해요. 여기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언약궤와는 또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을 해서 제사장이 저 바깥에서 뭘 잡아가지고 오죠?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피를 여기다가 붓습니다. 바로 법궤 뚜껑 부분인 이 천장 부분에다가 이 시은좌에다가 피를 부어요. 그러면 그 피의 공로로 이 언약궤가 사함을 입는 겁니다. 뭐가 사함을 입어요? 언약궤가 사함을 입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기적을 담보한 상징물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것은 가시 모양으로도 생겼는데 그 말 자체가 히브리 말인데 저게 뭐냐 그 뜻입니다. 저게 뭐냐? 만나예요. 저게 뭐냐? 그 의미가 만나예요. 희한한 게 매일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남겨두면 다 부패해버려요. 정확하게 하루 분량만 먹을 수 있도록 만나가 내립니다. 많이 걷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기적을 가나안 직전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아무것도 파종할 수 없는 광야라는 벌판의 땅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광야에서 이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만나가 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는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이 배경인데 그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의 종살이만 끝나고 홍해만 건너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때 미리암을 선두로 해서 그들은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울려 퍼져냅니다. 그런데 그 홍해가에 이스라엘 공동체 찬송의 메아리가 먹기도 전에 당장 그들에겐 물을 내라 떡을 내라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원망이 누구에게로 퍼부어졌는가 하면 모세에게로 퍼부어졌어요.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투정도 했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내가 이것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못 볼 걸 볼 거를 다 겪게 만듭니까? 시내산 밑에서 그런 불평을 다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막 감정이입이 되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먹고 살고 입는 문제만 쉽게 얘기해서
의식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 멋지게 섬길 겁니다. 모세에게도 장담을 하고 아론에게도 장담을 하고 하나님께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요구한 의도와 하나님이 만나를 준 의도는 큰 간격이 있어요. 뭐? 하나님 시각했습니다. 뭐? 먹고 입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날 잘 섬겨? 얘들이 아직 자기 수준들을 모르는구나. 그래. 내가 주어보마. 그리고는 하여간 고기도 이빨에 메추라기 고기가 낄 정도로 뱉어지게 줬어요. 만나는 안식일분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그 전날에는 이틀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산을 해서 매일 만나를 그 기적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가 하면 40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찾으십시다. 신명기 8장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8장.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시험 앞에 인용하신 본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 말은 이 백성들을 몇 전짜리쯤 되나 테스트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확인해야 되겠구나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만나를 주었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40년 동안 말 잘 듣고 잘 따르고 잘 순종했나요? 아니었어요.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 하였느니라. 앞을 보세요. 결론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런 기적을 걷게 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면 희한한 것을 경험하면 은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조금도 분명하게 믿을 것 같고 확실하게 헌신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영적으로 무지하고 몽매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겪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데 자발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확인시키기 위해서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 방법 외에는 인생에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확증하게 되었습니까? 이미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수준을 확인한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셨습니까? 사단의 유혹 앞에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주린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본문을 주께서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도 뭘로 살아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설한 곳까지 서고 말씀이 가란 곳까지 가고 말씀이 앉으라는 곳에 앉고 말씀이 비켜서라는 곳에 비켜설 수 있는 말씀의 프레임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마저도.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에 있다는 것은 뭐를 고발하는 내용인가 하면 인간의 촉한 불순종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가 부어졌어요? 잡은 제물의 피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 제물은 장차 오실 어린 양의 모형이에요. 이 법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왜? 이 법궤 안에 담겨진 그 상징성 있는 물건 때문에. 인간이 누구냐? 이 안에 담긴 세 가지 물건만큼 인간을 잘 설명하고 잘 고발하는 내용은 두 번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물건이 뭐예요? 돌판이에요. 돌판. 근데 이 돌판이 몇 번째 돌판인지를 아시죠?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디 갔나요?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서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산 아래서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죠? 아론을 중심으로 금은부치를 모아 부어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우상 숭배의 시작을 바로 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신칙할 것인가를 담고 있는 매뉴얼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모세가 그거를 집어던져 부숴버립니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마시게 하고 레위지파를 통해서 처형을 합니다. 수천 명이 죽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돌에다가 써서 돌판을 다시 써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아진 이 십계명이라는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고 첫 번째 돌판은 그런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우상 숭배 노름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몇 번째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이 고발되죠? 백성들의 우상 숭배 노름이 고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레위에 의해서 처단되었던 대표적 죽음을 죽었던 그들과 방불한 우리들을 향한 고발이 그 안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안의 내용들은 전부 인간이 누구냐에 대한 고발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은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요.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아시는 대로 고라 자손들의 반역으로 시작돼요. 왜 너희들끼리만 해먹냐? 해서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기를 들죠.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제단 앞에 두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지팡이에서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뭐가 납니까? 싹이 납니다. 그것은 주의 종들한테 까불면 혼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고라 자손. 그 상징성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지팡이는 뭐예요? 이미 생명의 나무 둥지에서 끊겨진 죽은 나무예요. 근데 그 죽은 나무에서 지금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명의 꽃을 피워내시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 위에다가 대제사장은 1년에 1차례씩 제단에 잡은 제물의 피를 갖고 들어와서 이 위에다가 붓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출애굽기에서는 시은좌, 베풀시의 은혜 은자의 자리자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근데 이게 어디에서 보였다고요? 최종적 미래인 하늘 성소에서 그 법궤가, 언약궤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도달할 즈음에 우리는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공로가 누구의 은혜라고밖에는 고백할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할렐루야. 좋은 일꾼, 좋은 목회자, 좋은 신앙, 좋은 성도는 바로 이 어린 양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자비와 은혜를 용서함을 매일매일 온 가슴 한복판에 콸콸콸 보혈이 흐르듯 경험하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올 한해도 우리 삼일교회 한복판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한복판에 이 어린 양의 보혈의 강이 콸콸콸 흐르는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넉넉함과 은혜가 넘치는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